네, 안녕하십니까.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. 네. 오늘도 그늘을 잘 찾아가지고 그늘 앞에 안착했습니다. 지금 오늘도 파이팅 하면서 아침 먹어볼 텐데, 아, 오늘 물류센터 물량이 많아가지고 지금 한차, 네, 가득 물건 내리고서는, 네, 가득 싣고 온 거 내려서 납품 잘 하고, 네, 그래도 비교적 부지런히 움직여서 오늘은 좀 일찌감치, 예, 현재 시간 오전 8시 정도 됐는데, 예, 밥 먹어보려고 합니다. 월요일, 예, 잘 보내고, 뭐 피로감이 살짝 있었지만 화요일 또 거침없이 파이팅 해야 되기 때문에 다들 아침 식사 드시면서, 예, 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뚜껑에서부터 벌써 기름이 이 뚜껑 틈으로 잘잘 흐르는데, 예, 오늘도 마찬가지로 고기입니다. 예, 고기랑 두부랑 김치 삼합 될 것 같고, 예, 지금 차들이 출근길이라 빵빵대는데 애매합니다. 이것도 여지없는 계란 후라이, 예, 잘 안 보이는데 오늘은 테두리가 노릇노릇하게 맛있게 잘 익었습니다. 아주 맛있을 것 같고. 와, 무엇이냐 이거는. 아주 강력한 시원한 느낌의, 어, 국이 있는데 아주 살아있습니다. 예. 아주 산뜻하면서 시원하면서 바다의 냄새가 나면서 보면은, 와, 이 조갯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, 예, 조개 종류의 시원한, 뭐 이거 뭐야 이거,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풀인데, 예, 숯갓은 아닌 것 같고, 한번 일단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와, 조개살입니다, 조개살. 국물이 아주 군더더기 없이 시원하고, 이 풀 종류, 네,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뭔가 그 봄에 향기 나는 풀내음 아주 좋습니다. 여지없이 살짝 뿌려가지고 후라이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아주 맛있습니다. 오늘 볶음김치랑 뭔가 이 간이 잘 되고 양념이 아주 맛있는 것 같은데, 이렇게 후라이에다가 딱 올려서 먹으면 끝내줍니다.
향긋하고 시원하네. 이제 일주일 초반부터 어떨 때는 좀 이제 지칠 때가 있고 처질 때가 있는데, 그럴 때일수록 밥 잘 챙겨 먹으면서 약간 일부러라도 파이팅을 하시면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 두부김치. 네. 오늘도 어디서 새소리가 들려옵니다. 아, 이거. 내가 이쁘라가지고, 아, 애매합니다. 차를 살짝 빼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. 출근길이라 지금 차들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, 아, 애매합니다. 어떻게 해야 되냐.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, 지금. 죄송합니다. 시동 걸어놓고 빠르게 먹고 이동하겠습니다. 밥 좀 맛있게 먹어보려고 했는데 여기 또 화물차들이 낼만한 데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쉽지 않습니다. 계란후라이에다가 케첩 좀 넉넉히 뿌린 다음에 이렇게 볶음김치 먹는 거는 정말 맛있는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제가 진짜 추천드리고 싶을 정도로. 자, 고기 두 장 한 번에. 입안이 아주 즐거워집니다. 와. 차들이 왔다 갔다 해서. 김치 다 먹었네. 김치를 다 먹었습니다. 맛있다 보니까.
고기가 진짜 냄새 하나 안 나고 진짜 맛있는 돼지고기 딱 먹었을 때 맛있나. 김치가 없기 때문에 이 기름에다가 고기를 담갔다가 네, 부드럽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겠습니다. 기름이 좀 있는데 담갔다가 이렇게 싹 빼면은 기름 잘 자르면서 오늘은 일 좀 제법 빨리 끝내고 네, 집에 가서 네, 볼일 좀 보고 가족들이랑 네. 시간 여유 되면은 또 좋은 시간도 보내고 할 계획인데 네, 어떻게 네, 오늘 쉽지가 않습니다. 예, 네. 국만 먹으면 되니까는 빨리 먹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걸을 거고 네. 다들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